안녕하세요. 한글 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번에 알아본 한글 모음의 영어 발음 체계에 이어서 그 영어 발음 체계에 정확하게 맞는 첫 소리 모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아는 영어로 A라는 걸 써주잖아요. 그러면 정확하게 그 단어가 쓰이는 한글 단어를 같이 해보면서 제가 옆에 띄워드리는 그 자료를 보시면서 저하고 같이 읽어보시면서 발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순서는 한글 사전 순서에 따랐습니다. 우리가 보통 한글을 배울 때는 아야, 어여, 오유, 우유 순으로 배우지만 한글 사전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. 아 다음에는 에가 나오고요. 에 다음에는 야가 나옵니다. 야 다음에는 예가 나오겠죠. 그래서 그 순서대로 쭉 적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하는 이 자료는 댓글창 주소에 같이 달려 있으니까 보시면서 뽑아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아버지, 아버지. 에, 애기, 애기. 야, 야, 야구, 야구. 예, 예, 얘기. 얘기 어어 어머니 어머니 에에에에여여 여자 여자 예예 예, 예배 예배 오오 오. 오이, 오이, 와, 와, 와이파이, 와이파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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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할머니, 왜 할머니, 요, 요, 요요, 요요. 우, 우, 우유, 우유, 워, 워, 원숭이, 원숭이, 왜, 왜, 웨딩드레스, 웨딩드레스,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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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, 유, 유모차, 유모차, 으, 으, 음식, 음식, 의, 의, 의사, 의사, 이, 이, 이모, 이모. 지금까지 아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첫 소리가 정확하게 모음으로만 소리 나는 것들로 해서 아, 야, 어, 여, 오, 요, 우, 유, 으, 이와 더불어서 나머지 에, 에, 외, 워, 위 등 이중 모음도 같이 발음을 해봤습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쓴 자료는 이 자료인데요. 이것은 제가 댓글창에 있는 저희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. 뽑아서 같이 보시면서 단어도 같이 따라서 읽어보시면서 한 번씩 써보셔서 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이어서 한글 모음의 발음 체계를 다른 자음에서는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